안녕하세요. 레플리카람 TV의 훈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국가대표팀 이제 트레이닝 킷및 그리고 유니폼들 레플리카들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팬분들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매장이나 여러 이제 장소에 국가대표팀 제품을 살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적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알려지지 않는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어서 나이키 코리아에 이제 직영 매장 강남에서 일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건의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잘안 됐죠. 그래서 퇴사하고 한 1년 있다가 어느 날 강남 매장하고 나이키 코리아에서 나이키 국대 제품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대 제품을 사시려고 공급이 이제 한창 안 되던 시기였을 거예요. 1년 동안 제품들이. 제품이 나오니까 그때 팬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가서 줄 서서 사고 전화문의하고 매진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나이키 코리아 측에서 이제 국대 제품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나이키 팩토리스토어 아울렛 같은 데서 판매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정식적으로 온라인 매장과 이제 오프라인 공식 매장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가져왔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나이키로부터. 그래서 국가대표팀 제품에 대한 것들을 뭐 풋볼 올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합니다. 문자가 와 있어서 그런 정보를 뭐 저만 알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공유를 드리고요. 아마도 이렇게 나이키 측에서 제품을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이유는 내년 3월에 이제 새로운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이 나오고 다른 이제 재고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고 정리를 하기 위한 차원이겠죠.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로 가는 부분이 판매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일정량의 제품들이 재고가 쌓여서 재고 정리를 좀더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요. 근데 국가대표팀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진짜 특별해요. 왜냐하면 공급이 안 되다가 공급이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도.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특이 사항이 하나 있긴 해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항. 이제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뉴 릴리즈에서 신상품 상세 전체 보기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오늘 풋볼 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됐고 들어가 보면 11월 26일 오늘 아침 화요일이죠. 이렇게 해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고 보시면 인상적인 게 남자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것도 있습니다. 여러 제품들이. 그래서 여성분들 혹시라도 실제로 운동을 하는 여성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지금 옷들이고요. 인기 있는 겨울철 사이드라인 제품들은 뭐 이미 다 나가버렸고요. 아니면 원래 매진이었는지 알수 없고. 그래서 여성 제품까지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뭐 내년에 나온 유니폼 대비해서 재고를 완전히 정리하는 차원의 그런 유니폼의 정리가 아닌가 싶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가대표팀의 이제 웨어들 제품들을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저는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하고 싶으시면 못하시던 분들은 꼭 가서 한번 보고 구매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은 뭐 저기까지 이런 간단한 영상을 올려드리 짧게 하고요. 다음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